미스트롯2에서 아쉽게 탈락한 전유진이 방송에서 부른 윤수연의 손님 온다가 나훈아의 테스형을 누르고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가수 윤수연의 손님 온다가 1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차트 코리아 성인가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개월 동안 파죽지세로 연속 1위를 지켜온 나훈아의 테스형을 제치고 손님 온다가 정상에 오른 것. 차트 코리아 성인가요 차트는 전국의 지상파 TV와 라디오에서 방송한 성인가요의 방송 횟수를 집계해 분석한 것이다. 테스형은 2020년 추석 연휴 이후 성인가요 차트 16주 1위 기록을 경신, 컴백한 나훈아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윤수현 손님 온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7일 방송된 TV 조선의 미스트롯2에서 티미션으로 나온 중고등부 성민지 화자 좋다가 이 노래를 불러올 하트를 기록하며 그 인기에 기름을 부었다. 성민지 화자 좋다는 전유진과 성민지, 그룹 파스텔걸스 멤버들로 구성된 중고등부 팀이었다. 이들은 양꼬치 돌리기 퍼포먼스를 포함한 칼군무가 전국 시청자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았다. 방송에서의 관심은 유튜브로 이어지며 총 조회수 500만 뷰를 최단 시간에 돌파했다. 이 열기는 원곡자 윤수현이 부른 손님 온다의 인기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사랑의 콜센터에서 정동원이 손님 온다를 부르면서 그 인기는 떡상이 됐다. 지상파 TV, 전국 라디오는 물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손님 온다의 방송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끝내 차트의 정상에 오르게 됐다. 윤수현의 손님 온다는 또 다른 윤수현의 히트곡 천태만상의 작곡가 노상곤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서 흥겨운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곡이다.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영업장을 꿈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긍정적인 가사가 인상적이다. 특히 월별 초등절에 맞춘 손님의 묘사로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2판 4판 우리 집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척동자도 아는 손님처럼 아분에 따른 노랫말을 익히는 재미있는 곡이다. 가수 윤수현은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사치기, 손님 온다로 활발한 활동 중이다.